대학생 여러분, 개강하셨나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대학이 개강을 2주 늦췄는데요. 어제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가는 대신에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듣게 돼서 랜선 개강이라는 단어도 생겨났는데요. 뭐 아무튼 처음 있는 일이라서 말썽이 꽤 있었다고 해요. 오전부터 서버가 터져서 접속 안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요. 어떻게 접속은 했는데 화면 속 교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거나 또 영상 화질 때문에 글자가 안 보인다든가 또 버퍼링이 심해서 끊어진다든가 이런 글들이 SNS에 계속 올라왔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수업을 못 듣고 심지어 결석 처리까지 될 수가 있겠죠. 또 실기 수업이 필요한 학과 학생들은 온라인으로만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대학 등록금을 깎아달라, 심지어 환불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꿈꿔왔을 대학생활 못하는 것만으로도 서러울 텐데 빨리 사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커피나 햄버거 살 때 드라이브스루 서비스 많이 이용하시죠? 자, 이제는 8호 회도 살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포항에서 양식 어민들을 돕기 위한 특별한 횟집이 운영이 됐는데요. 지역 양식협회 위탁을 받은 포항시 공무원들이 주말까지 반납하고 나섰습니다. 시가 3분의 1 수준, 이 도다리회를 차 안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자, 구매를 하려고 길게 늘어선 자동차 줄에 준비 물량 500개가 3시간 만에 완판됐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를 든든하게 채웠으면 이제 문화생활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창원에는 드라이브스루로 책을 빌려주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당 10권이고요. 가족은 최대 20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들고 주차장 야외 도서 대출대로 가서 책을 그냥 받아가기만 하면 끝이에요. 차가 없다면 배송비 없이 택배로 책을 빌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바뀐 일상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만큼 조금 더 힘내보자고요. 여러분, 일사F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주변에 많이 추천해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